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스타를 접어볼게요. 프로토스타는 오리진 폼, 스파이크 폼, 리버스 폼이 있고요. 세 가지 폼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유닛 접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 종이를 마름모 모양으로 놓고 아래쪽만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위쪽도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왼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었으면은 아래쪽 부분을 위쪽으로 넘겨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었다면은 똑같은 유닛이 4장이 있어야 한 개 표창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똑같은 색상을 두 개씩 총 4개의 유닛을 준비했고요. 이제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리진 폼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리진 폼은 유닛을 이런 모양으로 놓고 안쪽으로 서로 물리도록 끼워주세요. 마지막 유닛은 바깥쪽으로 감싸서 안쪽으로 끼워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끼운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네모 모양이 점점 좁아져서 없어지도록 깊숙이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깊숙이 끼우고 나면은 프로토스타의 오리진 폼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파이크 폼을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닛을 4개 접어서 같은 색상을 저는 2개 2개씩 접었어요. 이번에는 유닛들을 뒤집어서 옆으로 뒤집어서 서로서로 물리게끔 놓아주세요. 이렇게 놓은 상태로 안쪽으로 서로를 감싸줍니다. 마지막 유닛은 첫 번째 유닛에
안쪽 틈으로 끼워주세요. 이번에도 촘촘하게 잡아당겨서 가운데 구멍이 없어지도록 서로 끼워주세요. 똑같은 유닛인데도 끼우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됐죠? 이번에는 이 두 개의 겹 중에 한 겹만 접었다가 펴서 여기 안쪽 구멍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한 겹만 접었다 펴서 옆에 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프로토 스타의 스파이크 폼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파이크 폼을 활용해서 리버스 폼을 만들어 줄게요. 리버스 폼은 스파이크 폼을 뒤집어서 나머지 한 개를 여기 뾰족한 부분 나머지 하나를 접었다 펴서 반대쪽 틈에 끼워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끼워 넣어주세요. 튀어나온 마지막 한 개까지 잘 끼워 넣어주면은 프로토스타의 리버스 폼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오리진 폼이랑 전혀 다른 모양이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프로토스타의 오리진 폼, 스파이크 폼, 리버스 폼을 접을 수 있었나요? 잘 보고 따라 잡아서 재밌게 던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지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